안녕하세요. 네. 네, 사장님 잘 지내세요? 301호예요. 아, 예. 네네. 어떻게 저희 됐어? 그 이제 나가는 걸로 이제 저희 확정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28일 만기잖아요. 그럼 28일 날그 저희가 들어가는 집 쪽이랑 이사 날짜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거기 세입자한테 1월 28일 날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봐. 네?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어떤 거요? 오늘이 며칠이냐고. 12월 11일이죠? 어? 12월 11일? 그래. 내가 자네한테 그거 얘기한 지는 얼마나 됐지? 아니, 지금, 뭐, 지금, 저도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설마?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자네한테 얘기할 때 자네 그때 그때 나한테 뭐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저 초까지 제가 한번 저 결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근데 거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얘기가 없으니까 우린 자네 그냥 있는 줄 알고 그러고 있었지. 아니, 그게 뭐 1월, 저 1개월 전까지만 말씀드리면 되는 건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데 제가 더 빨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그럼 자, 당연하죠, 예. 1월 28일이지? 네네. 그러면은 12월 28일 날 얘기하면 한 달이지? 그쵸, 지금 그 전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12월 11일 날. 그러니까 11월 28일 이전에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두달 전에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두달 전이 아니라, 사장님. 아, 이거 전세 집주인이시면 당연히 잘 아실 텐데, 왜 그러세요? 그래. 1개월 전에만 말씀드리면 되는 건데, 제가 1개월? 저 1개월 전에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어디 가서 복답하고 어디 가서 자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봐. 아니, 물어보고 오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내가 그렇게 누구? 되어 있어요, 사장님. 근데 제가 지금 거의 지금 더 일찍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자네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제 말이 자네한테 맞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사장님? 내가 1개월 전에만 3개월 말씀드리면 되는 걸로 혹시 말이 맞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이게 알고 있기는 집주인은 3개월 전에 얘기를 하는 거고 아, 복덕방 제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사장님. 1개월 그러니까 전이에요, 1개월 전에. 제가 체크를 한 그다음에 게 아니고, 사장님이 한번 임차인이 체크해보세요. 나가 저 임차인이 얘기하는 거는 두달 전에 얘기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3개월 전에 자네한테 얘기를 했잖아. 두달 그지? 전이 아니라요, 사장님. 한달 전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법으로요. 그건 사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복덕방에. 그렇게 잘 근데 알아? 지금, 아, 당연히 저희가 전세를 몇번 다녔는데 지금 그걸 왜 물을까, 사장님. 나는 여태까지 십몇 년 동안 전세 놓고 살았어. 아, 그거는 사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네는 뭐 법대로만 하겠다는 얘기야? 아니, 법대로가 아니라 지금부터 세입자 구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 사장님. 자네가 아, 복잡한 근데 걸 예를 풀려고. 들어서 세입자가 1월 28일까지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제 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계속 두 달, 두달 그거 얘기하세요? 법적으로 그래, 상관도 그러니까 없는 그 얘기를. 지금 자네 말 잘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방을 내놓고 임자가 방이 빠져야지 나가는 거지. 때는 궁시렁거리시는 게 특징이다. 아니, 방이 빠져야지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장님이 저한테, 아, 왜 그러실까, 계속, 아까부터. 저한테 주시는 원래 거잖아, 1월 원칙이 아니라. 28일부터. 1월 28일은 저희가 받는 날짜잖아요, 사장님. 그래. 이거 엄밀히 얘기해서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제가 받아야 될 돈이에요, 이거는. 이거 봐. 자네도 여태까지 세를 얼마나 댕기고 얼마나 세를 댕기면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사장님, 그리고 그 그렇게 집에 지금 무슨, 뭐냐, 대출 도수가 없는 걸로 확인돼서 저희가 들어간 건데, 그래 대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예,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없어 제가 그 1월 28일 날그 돈을 받는 게 맞잖아요. 1월 28일 날 자네가 그러니까 나가는 지금 건 사장님 내가 말씀은 세입자가 없으면 못 주겠다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자네가 그걸 내놓고 아, 빼가지고 어차피 나가 사장님이 저한테 못 줘도 제가 2월 28일 날까지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받아갖고 나가 못 나가 못안 되면 안될거 그렇게 받아갖고 나갈 것 같으면 네 번째 단계 대노 말 그대로 크게 화나신 경우로 1년에 대여섯 번 정도밖에 볼수 없다. 아니, 그게 무슨 억지예요, 사장님! 진짜만 만나서 얘기할래요, 저랑? 아니, 왜 계속 그래 만나서 얘기해 사람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몰아가세요? 아니, 돈을, 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주겠다? 세입자가 못 주면 못 준다? 아, 그게 대체 무슨 경우예요? 그렇게 안 받는데, 사장님을. 야, 아니, 야라, 야라, 야! 말씀 조심하세요. 그래. 야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여태까지 자네 보기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제가 그렇게 안 봤어요, 사장님을. 그래, 자, 그렇게 봤다고 얘기를 하자고. 내가 알고 아니, 있기는. 제가 지금 무슨 경우에 없는 소리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돈은 1월 28일 날 계약 만기 때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사장님 이거 무슨, 이거 요즘에 사장님 요즘 같은 세상이에요. 사장님이 1월 28일 날까지 세입자 안 들어오면 돈못 주겠다?
이게 무슨 협박이에요 도대체. 아 제도는 제가 주는 건데, 아 예를 들어 사장님이 대출에 거기에 뭐가 껴있으면 제가 이해라도 가. 아니 그냥 제가 그냥 제 돈을 줘가지고 1월 28일까지 만료돼가지고 주는 게 그게 당연히 집주인 의무인데 그거를 왜 재의무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법적으로는 한 달 전이에요 사장님.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아 똑바로 하는 내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얘기할 테니까 자네 집에 있어. 아 집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 가 있냐고. 아 지방에 있어요 지방에. 아 집을 빨리 내놓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빨리 지금이라도 부비 계약 만료돼서 나가는 거니까 이건 제가 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계약 제가 이전에 제가 나간다고 하면 제가 무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계약 만료가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죠. 이것도 우리 우지실까 봐 제가 혹시나. 그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는 두 달 전에 자네들 얘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고. 난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두 달 전이 아니고 한 달 전에 내 말이 맞다. 자, 만약 이 상태에서 세입자가 1월 28일까지 못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봐 오늘이 며칠이냐고. 어? 세입자가 없으면 못 주겠다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그렇게 받아갖고 나가. 아, 못 오면 그때 내가 최대한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데, 나도 지금 그 돈 받아갖고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돈도 아니잖아. 나도 지금 현재 그만큼 빼줄 돈이 없어. 어? 집이 단지 대표고 뭐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그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고 있는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당장 그걸 1월 28일까지 내놔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해줄 만한 능력이 없다고. 그건 나도 방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빨리 집을 응? 일단 하시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의 지금 그건 감정을 건드린 게, 아니 1월 28일까지 세입자 못 나가면 돈 못 주지 이 양반아 이러면 제가, 아니 제 임차인으로서 그게 얼마나 제일 열받는 말이에요. 아 그건 뭔지 자네 뭐가 얘기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고. 일단 방은 그럼 그러니까 일단 지금 빨리 집을 내놓으셔야 돼요. 일단은 빨리 제가 지금 와이프가 이제 들어가요. 방은 내놓는데 자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말씀해보세요. 아 알았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럼 나도 우선 급하니까 방을 우선 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지금 이거 이사할자를 그 다른 세입자랑 아 이게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럼 사장님 제가 1월 28일날 제가 이거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네가 예. 일방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아니 무슨 또 일방적이에요 사장님.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아니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거의 두 달 전이에요. 12월 11일이니까 일단은 사장님 그럼 제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집을 얼른 내놓으시고. 내놔서 안 되면 어쩔 거냐고. 내놔서 그때까지 집 안 나가면은 어? 나는 우리한테도 그만한 여유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자네가 꼭 1월 28일 나 저기 지나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이다 이거야 나는. 아니 왜 잘못이에요. 전세 만료돼서 나가는 건데. 아 왜 계속 법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서로 간에 그거만큼 저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야.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 협의라고 하는 게 사장님 말하는 게 뻔하잖아요. 세입자 오는 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았으니까 일단은 방부터 내놓고 나서 얘기하자고. 아 그래요 아무튼 방부터 빨리 내놓으세요 오늘이라도.